베트남 푸꾸옥 섬에 완전히 남쪽까지 비를 맞아가며 오토바이를 타며 왔습니다. 네, 왔더니 이런 데가 있네요. 그 베트남은 그 푸꾸옥이 서쪽은 바람이 정말 세고 막 무서울 정도로 비가 많이 왔는데 여기는 진짜 그나마 이게 잔잔한 거예요. 아 멋있다, 그죠? 네.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 배들은 뭐 물고기 잡는 배도 있고 뭐 몇몇 개는 뭐 스노클링 가자고도 하더라고요. 그냥 왔는데 막 사람들이 뭐 몇 명이 와가지고 저희가 확실히 관광객처럼 보이긴 하나 봐요. 아 저기에 저건 뭐 또 호텔인가 보다. 네, 아무튼 이렇게 생겼다고요. 자, 푸꾸옥성 남쪽에서부터 오토바이 타고 한 10분 정도 올라오니까 관광지 그런 게 나왔는데 교도소인데 싶어요. 제가 지도상에 봤을 때는. 근데 모르겠어요. 일단 한번 들어가 봐야죠, 뭐. 야, 이건 너무 심하다. 푸꾸옥에서 제일로 아름답다는 사오 비치 왔습니다. 여기가 뭐 세계 10대 비치에 선정됐다라고도 하는데 뭐 식당들이 또 쫙 있고요, 이렇게. 그러고 네, 이렇게 생겼어요. 원래는 일반적으로 큰 섬에는 예쁜 비치가 없고 그 주변에 배 타고 나가서 좀 뭐 무인도 작은 섬 이런 데는 진짜 아름다운 비치가 많은데 여기는 그래도 좀 큰 섬에 있는데 지금 괜찮네요. 안녕. 아, 이 푸꾸옥은 진짜 서쪽보다는 동쪽 바다가 진짜 잔잔하네요. 여기 오토바이 타고 왔고요. 길 쭉 들어오다가 두 갈래로 갈라지는데 두 갈래끼리 다 사우비치래요. 근데 오른쪽으로 좀 꺾어졌어요. 차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아서 여기겠구나 했는데 뭐 이렇게 쫙 봐서 연결된 거 보니까 뭐 어디로 가도 사우비치는 맞는 것 같아요. 이야 잔잔하고 좋다, 그죠? 네. 와. 아 여기에서 스노클링 가는 배들이 출발하는지 아니면 여기 들려서 스노클링 하라고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배들도 무지하게 많고 좋네요. 자, 푸꾸옥에서의 2박 3일을 보내고 네, 거의 대부분 비가 와서 뭐 제대로 시간을 재밌게 보내지 못한 것 같은데 그거 나름대로도 의미가 있었어요. 그래서 2박 3일 보내고 지금 제가 묵었던 데이지 리조트는 올 때, 갈 때 무료로 다 공항 픽업도 해주고 샌딩도 해주네요. 그래서 지금 이 미니버스를 타고 이거 봉고차 같은 거거든요. 네, 이걸 타고 저희 둘만 지금 공항으로 가고 있습니다. 데이지 호텔 오늘 또 새롭게 알았던 건데 이게 그 저녁 4시부터 6시까지는 커피나 티, 과일 같은 게 또 무료예요. 그리고 5시부터 6시까지는 칵테일 같은 건 또 50% 할인되는 게 또 몇 개 있더라고요. 그래서 수영장에서 네, 이렇게 드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무튼 아, 푸꾸옥 2박 3일은 너무 짧은 것 같아요. 너무 아쉬워요. 네, 또 나중에 또 뭐 기회가 되면 또 오겠죠, 뭐. 오케이. See you. Bye bye. 신, come on. Come on. 자, 이게 바로 푸꾸옥 공항입니다. 아, 저기서 국내선을 타고 네, 제스타. 제스타가 베트남 건 아닌 것 같아요. 호주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타고 호치민까지 1시간 10분 정도 걸리거든요. 네, 그걸 타고 이동을 해서 거기서 다시 이제 호치민에서 네. 이 형은 한국으로 들어가고 저는 호치민에 한 4일 정도 있다가 중국 북경으로 가게 됩니다. 자 아무튼 자 여기 공항이에요. 보세요. 이렇게 꽤 큰데요. 섬에 있는 공항치고 자 푸꾸옥 공항 아니에요. 꽤 넓어요. 깔끔하고
그리고 저희가 제스타를 타고 네 호치민을 가죠. 그죠? 네, 요거 여기에서 타면 될 것 같아요. 오케이. 푸꾸오카 공항에 도착하면은 보이는 풍경이에요. 네, 여기 문을 나와서 네, 도메스틱 어라이벌이라고 써 있는데 베트남 내 국내에선 그러니까 뭐 호치민이나 뭐 다낭이던 그쵸 하노이던 거기서 타고 이 문을 통해서 나오면 네 이렇게 밖에가 보인다는 거죠. 지금 시큐리티 체크를 마치고 푸꾸오카 공항에 도착을 했더니 네, 요렇게 생겼네요. 비싸게 하게 돼 있네. 상당히 깔끔해.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, 진짜. 제스타입니다, 제스타. 북극에서 호치민 가는 제스타예요. 이걸 타고, 아, 뒤로 가라 그러네. 아, 이걸 타고 가면 될 것 같아. 와. 비행기 아래에서 보니까 되게 신기하네. 비행기는 이렇게 생겼어요. 비행기는 상당히 오래돼 보이고 뭐 이게 그런 거 상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뒤에 되게 막 베트남 사람들 막 줄도 안 서고 막 앞으로 오고 우리 자리에 막 다른 사람들 막 앉아 있고 막 이런 상태더라고요. 지금 시간 밤 10시 15분. 아 여기는 호치민 떤섬동 공항 앞인데요. 이 109번 버스, 뭐 여행자 거리도 가고 시내 가는 요 버스 한번 타는데 2만 동네는 요 버스, 네. 요 버스가 아직도 있네요. 아까 그 조그마한 미니버스 49번도 봤는데 방금 떠났고요. 네, 109번도 아직 있네. 오케이. 이게 몇 시까지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 네, 좀 말할 사람이 없어서 네. 일단 탔습니다. 어딘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근데 호치민에서 사이공강에서 좀 그 다음 길 근처인데 아무튼 이런 그냥 사는 골목이에요. 근데 여기 보면은 이 골목길에서 그냥 이런 좌판 식당이 있어요. 근데 이 아줌마가 너무 요리를 잘해요 진짜. 네, 어떻게 정말 그냥 어쩌다가 찾았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하지? 분명히 가격도 쌀 거예요 여기는. 아, 이 아줌마는 진짜 최고의 요리사인 것 같아요 베트남에서. 이제 베트남 호치민을 떠나 베이징으로 갑니다. 아직 3시간 지금 한 20분 남았는데 아직 오픈을 하지 않은 상태예요. 옆에는 Japan Airlines, 일본 항공 타고 일본 가는 사람들인 것보다. 네, 호치민 공항이 제가 2년 전에 왔을 때랑은 조금 다르게 많이 변했어요. 네, 뭐 여기서 안 보이긴 하지만 엄청 좀 커진 것 같아요. 약간 인천 국제공항 느낌도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. 아, 아무튼 되게 북적북적되고 복잡했었는데 이런 거 보면은 호치민도 정말 사람들 많이 오는 그런 데가 된 것 같아요.